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보시게 되면은 이제 판세 분석이 계속 나오죠. 판세 분석이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이제 오늘도 보니까 뭐 리턴 매치 광진을 해 고민정이 44%고 오시안이 37%다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뭐 다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국민들을 그냥 최면 상태로 거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재명 무능 정권 심판의 날 150석 확보하는 것이 총선의 목표다.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으니까 어느 언론인들도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여기 보면은 우파 색채가 강한 뉴데일리 신문도 뭐 열심히 뭐죠 그냥 대통령실과 함께 그냥 예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요즘에 너무나 눈에 선한 것 같아요. 한동훈 효과 의료개혁 민생토론회 이재명 사천 내박자의 정권 심판론이 흩어졌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언론은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고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요즘에 뉴데일리 신문 논조를 보게 되면 그냥 대통령실하고 착 따라붙어가지고 옛날엔 그래도 좀 이렇게 예? 낯 뜨거운 기사는 좀 적었는데 요즘은 낯 뜨거운 기사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 참 보면은 예. 국힘 지지율 민주 오차 범위급박까지 앞서 예. 오차 범위니까 언제든 넘어지겠죠. 한동훈 효과의 총선 판도 급변 예. 여기 또 다 사람들이 취하는 겁니다. 아이고 이제 우리가 이긴 모양이다. 윤석열 의대 효과의 지지율 40% 육박 국힘도 2개월 만에 또 40% 육박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론조사를 직접 볼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40% 올라가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 안 하겠습니까. 예, 여러분 다 쓰잘데기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선거는 당일 투표는 거의 정직한 투표입니다. 공정한 투표. 그거는 당일 투표장에서는 투표함이 옮겨지지 않지 않습니까. 바로 투표하고 대만 투표처럼 투표 직후에 개표장에서 바로 이런 개표에 들어가기 때문에 뭐 100% 완전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 당일 투표는 민심을 제대로 반영한 투표일 가능성이 높죠. 그러나 사전투표는 투표함이 이리저리 옮겨지고 우체국을 갔다가 우체집중국을 갔다가 뭐 별 곳을 다 다니고 밤을 새우기도 가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 투표 양일 사이에 전산으로 얼마나 조작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실제 사전투표자 수를 아무도 알 수 없게 만들어놨는데 몇 명이 투표인지는 뭡니까. 그냥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선관위가 결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가 출마했던 예, 이 대구 광역시 수성구 자료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홈페이지에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2017년도 대구 광역시 수성구 자료 가운데서 거소선상 관내사전 제외국민 법여일동 관내사전 법여이동 관내사전 그게 다 조작된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조작했습니까. 규칙을 사용해서 이렇게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9390표를 문재인 후보한테 쑤셔 넣어줬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장에 9명이 올 때마다 한 표씩 문재인 표를 집어넣어준 거지 않습니까. 에? 9명이 투표하면 한 장씩 문재인 위조투표지 투입 9390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9390표를 집어넣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사전투표장에 온 사람은 선거인수 기준으로 23.71%인데 선관위가 뭐라고 발표했습니까. 26.35% 2.63%를 뻥튀기해서 발표한 거지 않습니까. 뻥튀기 해가지고 규칙을 사용해서 모든 사전투표 득표수가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게 다 우스운 겁니다. 무슨 뭐 사박자가 정권 심판이 어떻고 뭐 고민정이 앞서니 뭐 이재명이 151석을 무난하게 딸 거니
다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예, 오야 마음인 겁니다. 그때 가가지고 그냥 여론조작이 좀 괜찮으면은 화끈하게 이런 조작하는 거고, 여론조작이 좀 덜 되면은 그러면 뭐죠? 예, 국민 눈도 있고 하니까 과반수 조금 넘기는 거고, 후일 다음 대통령 선거를 기약하면 되겠죠. 예. 이거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2020년도 총선은 대구 광역시 2022년 대통령 선거 대구 수성구에서 어떻게 여론 조작했습니까? 6,700표 집어넣었네요. 6,700표를. 훨 적게 예, 19장마다 한 장씩 이재명 표 사전투표지를 집어넣어 준 거 아닙니까? 이게 다 나오잖아요. 왜 나옵니까? 규칙을 사용해 조작을 해놓으니까 규칙을 찾아내가지고 다 만들어낸 거지 않습니까? 1.91% 사전투표율을 부풀려가지고 결과를 총정리하면 이렇게 정리되지 않습니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대선 분석 2017년 대선 사전투표율 2.63% 부풀리기 유령 사전투표다 9,390표를 확보한 다음에 문재인에게 전부 다 더해주기 어떻게 더해줬냐 진짜 투표자 9장당 가짜 투표자 한 장을 집어넣어줬다. 이게 다 밝혀지지 않습니까? 2020년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율 1.91% 뻥튀기 유령 사전투표자 6,700표 투입 19장 한 장 예. 이렇게 대구 광역시하고 경상북도에서 조작을 적게 해가지고 윤 후보가 당선된 거 아닙니까? 윤 후보가 당선이 어떻게 됐는지 다음에 여러분들 세월 가면 다 밝혀지겠죠. 실수로 당선된지 아니면 도와줘서 당선된지 나올 거 아닙니까? 이건 뭐 이상한 거지 않습니까? 전국의 여러분들 다 25% 여러분들 다 조작값 기준으로 25% 다 조작하는데 4장당 한 장을 다 조작하는데 어떻게 20장 다 한 장을 여러분들 이재명 한 끼만 쑤셔 넣어줬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대구 광역시하고 경상북도에서는 윤 후보의 표가 몰표가 쏟아지는 지역인데 이게 이름 다 발생한 거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조작한 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야 H님이 2017년 대통령 선거 데이터 전수분석 2022년 대선 선거 데이터 전수분석하면 전국 방방곡곡에서 어떻게 이런 표를 도둑질했는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선거는 그냥 조작 프로그램을 쓰는 겁니다. 사전투표는. 국민들이 누굴 던지는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저것끼리 다 만들어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런 조작을 많이 했기에 이런 황당무계한 차이값이 나오는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를 얼마나 쑤셔 넣었기에 이런 선거를 하는데 이 선거제도를 하나도 고치지 않고 예? 한동훈이 어떻게 당선된다. 아, 의로 이런 정책을 과감하게 실천해 당선된다. 정신 나간 사람들인 거죠. 도저히 나는 역겨워가지고 이런 인간들하고 이런 같은 하늘 아래 사는 것 자체가 너무나 참담하고 부끄러운 겁니다. 신문사도 마찬가지고 다 거짓말로 쓰는 겁니다. 그냥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쓰고 사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2017년이고 이게 뭐 좀 다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얼마나 조작을 심하게 관외 사전투표는 23.33%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2부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여러분들 광고 하나 드리고 그 다음 2부 선거방송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병호 TV에서 널리게 소개하는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 킹덤북스에서 나와 김동주 교수가 집필한 아주 일생의 역작입니다. 여러분 한번 참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병호 TV에서 이 선거 부정 시리즈로 여러분들 5권을 낸 도둑놈들 1권부터 5권 여러분께서 많이 이렇게 보급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